국내 음악 포털 사이트 벅스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난 뭐뭐녀가 좋아라는 주제로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2,684명 중 33%인 889명이 괴물녀를 꼽았습니다. 괴물녀는 영화 괴물 초반 괴물이 한강 둔치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씬에서 약 8초 동안 스크린 가득 얼굴을 메웠던 한세한데요. 한세의 뒤를 이어 2위에는 설문 참여자 27%의 지지를 얻어 인형녀 조민혜가 올랐고, 3위와 4위는 엘프녀와 시청녀가 각각 차지했습니다.